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승만 학당의 주익종 이사가 일본군 위안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연구서를 출간했습니다. 1942년 우리의 이승만 박사가 일본 제국의 내막을 폭로한다는 뜻으로 미국에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에 빗대어서 일본군 위안부 사건의 내막을 그 역사적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1991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발생한 지도 벌써 32년입니다. 이 이승만 TV를 통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32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거대한 거짓말과 사기극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참가하는 국민적 거짓말이었습니다. 또한 이 나라 정부의 지원 하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를 무대로 하여 연출한 국제적 사기극이기도 했습니다. 주익종 박사가 출간한 일본군 위안부 인사이드 아웃이란 책은 지난 32년간에 걸친 국민적 거짓말과 국제적 사기극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는 역작입니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 지난 30년간 이 나라에서 쌓아 올려진 거대한 거짓말의 성체가 더 높은 위선의 바벨탑이 큰 소리로 무너져 내리는 굉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에필로그에서 요약되고 있는 책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군 위안소 제도는 전쟁터로 연장된 공창제였습니다. 일본군의 위안부 모집은 민간의 공창제를 둘러싸고 예기, 작부, 창기의 모집을 위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빈곤계층, 모집업자, 소개업자, 호주로 연결되는 시장의 네트워크를 통하였습니다. 총독부나 일본군은 위안소 업자를 선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미 작동 중인 시장의 네트워크를 통해 위안부를 모집하게 했습니다. 위안부가 총독부나 일본군의 관헌에 의해서 강제 연행되었다든가 또는 직모되었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존한 위안부로부터 그러한 증언이 있긴 했지만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증언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해서 그러한 증언은 그러한 증언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활동가들에 의해 유인된 것입니다. 위안부 강제 연행설은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둘째, 위안소는 중국, 동남아, 남양 등의 전쟁터에서, 전장에서 설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전장이 아니었던 만주, 일본, 조선, 대만에서는 군이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일본군은 부대를 둘러싸고 형성된 민간의 접객업소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점은 저도 종전에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입니다. 저자에 의하면 지금까지 위안부로 알려진 여인들의 약 3분의 1이 실제로는 만주, 일본, 대만, 조선에서 군부대 주변에 형성된 접객업소에서 작부나 창기로 종사한 여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접대한 유흥객 가운데 일본군이 있었음을 두고 1991년 위안부 사건이 터지자 그들도 일본군 위안부였다고 착각하거나 기망했던 것입니다. 셋째, 위안부로 중국, 동남아, 남양 군도로 나가기 위해선 거주지 경찰서장의 신분증명서를 받아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친권자의 위안부 취업 허가 신청서, 친권자의 승낙서, 호적 등본, 인감 증명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런 서류 없이는 중국, 동남아 등으로 도항이나 현지의 취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 같은 수속이나 구비 서류는 위안부 모집이 강제 연행일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위안부와 업주와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계약 관계임을 의미하였습니다. 넷째, 여성의 부모나 친권자는 전차금을 받고 업주에게 여성을 넘겨주었으며, 여성은 위안소에서 일본군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함으로써 그 채무를 갚았습니다. 이는 그에게 성금을 받고 일정 기간 특정 노동을 제공하는 연계 노동 계약, 영어로는 indentured servitude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세상 물정을 모르는 부모가 간혹 속는 경우도 있었겠습니다만, 대개 부모는 그에게 전차금을 받는 가운데 딸이 위안부 일을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민간에서는 빈곤계층의 부모가 상당하게 전차금을 받고 딸을 유곽의 창기나 요리점의 작부로 넘기는 일이 매우 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은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불법입니다만, 당시로서는 합법적 행위였습니다. 여섯째, 위안소는 대개 일본군 150명당 1명의 기준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일본인, 중국인, 조선인으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에서 조선인 위안부의 비중은 대체로 20%였습니다. 1941년까지 조선인 위안부는 연평균 1,000명, 42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이후는 연평균 2,600명 정도였습니다. 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교체 보충된 여인까지 합할 때 1937년 중일전쟁 이후 1945년까지 조선인 위안부 연인원은 총 7,000명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두고 종래 일본군 위안부의 총수를 20만, 그 가운데 절대 다수가 조선인이라든가 등의 터무니없이 부풀려오기도 했고, 그리고 적어도 3만 명, 많게는 7만 명이라는 등의 낭설이 널리 퍼져왔습니다. 일곱째, 위안부는 매상에게 40%를 자신의 몫으로 받고, 그것으로 전차금을 상환해 갔으며, 전차금을 다 상환한 후에는 매상에게 50%를, 나아가 60%를 자기 몫으로 차지하였습니다. 보수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다수 위안부의 증언은 위안부 활동가들이 일본의 책임을 추궁할 목적으로 증언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증언이 왜곡되거나 오염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덟째, 위안부는 높은 노동 강도 덕분에 단기간에 전차금을 상환한 후 귀환하거나 또는 계속 위안소에 머물면서 저축을 하였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은 성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 문제는 보스니아 헤르소고비나 내전이나 르완다 내전에서 보인 강간과 같은 전시 성폭력이나 전쟁 범죄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제를 전시 성노예제라고 규정한 유엔 쿠마라 스와미의 보고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연구자의 표현에 의하면 대학원생의 레포트 수준에도 못 미치는 치졸한 것이었습니다. 아홉째, 일본군 위안소를 전쟁터로 연장된 공창제라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단순한 연장은 아니었습니다. 민간 유곽의 포주 장기 관계와 달리 일본군은 위안소를 엄격하게 관리했으며, 업주와 위안부 관계에도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이는 민간의 공창에서와 달리 위안부를 업주의 자의적인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일본이 항복할 당시까지 위안소에 남아있던 위안부들은 일본군이 폐주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큰 고생을 했으며, 애써 군표로 모은 저축도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일본군의 폐주 국면에서 위안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이 위안소 제도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군이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위안부들을 학살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무책임하게 날조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상 주익종 박사의 역작
일본군 위안부 인사이드 아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책은 한국과 일본에 걸쳐 일본군 위안부에 관해 그간에 있었던 제반 학술적이거나 정치적인 논쟁을 종결하는 완결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은 당초 일본의 좌파 지식인이나 운동가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로 전파되어 1991년 큰 불꽃으로 타올랐던 것이죠. 이제 주익종 박사의 책에 대해 우선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을 제기하거나 동조해온 사람들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성노예설을 제기한 일본의 토스카 변호사, 강제연행설을 학술적으로 정립한 요시미 교수,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의 이른바 인권이나 학술을 빙자한 경솔한 활동으로 지난 32년간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우호 관계에, 협력 관계에 얼마나 큰 손상이 발생했습니까? 그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거대할지는 상상도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일본 측 책임은 일본에 맡기도록 합시다. 저는 일본에서 제기된 문제를 무분별하게 도입하여서 지난 32년간 위안부 문제를 정치화하고 나아가 국제화함에 성공한 한국 측의 협력자로서 정대협이나 그의 후신인 정의연, 그리고 그들과 동조해온 사회학자, 법률학자, 역사학자 등등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그대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 앞에는 당신들이 그간 무슨 짓을 벌였는지를 고발하는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면하기 힘든 책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역사의 심판입니다. 지난 2019년 저는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편집 출간했습니다. 위안부에 관한 학술 연구를 주도해온 사회학자 정모 교수는 그 책을 비난하면서 위안부가 강제연행되었음은 그에 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습니다. 어느 방송이 그에게 그렇게 큰 소리칠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정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당부합니다. 그 차고 넘친다고 한그 증거의 하나라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과연 증거가 될수 있는지 함께 토론해 봅시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인사이드 아웃 이 책을 세밀하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구하고 교육하고 활동해 온 문제가 아닙니까? 당신의 그 모든 주장을 해체하는 연구서가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정 교수 당신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그에 대해 정직하게, 진지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난 32년간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거짓과 위선에 높은 성취를 쌓아 올린 한 사람의 주동자로서 이 사회와 이 역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정모 교수만이 아닙니다. 김모 교수, 양모 교수, 강모 교수, 임모 교수, 얼마나 많은 법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들이 그 거짓말의 행진에 동참하여 나팔을 불었습니까? 얼마나 당당한 위세로 그에 반하여 제출된 소수 의견을 매도하고 탄압하고 결국 그들이 강단에서 쫓겨나고 또 명예를 박탈당하고 재판에 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서 실형까지 살게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큰 기득권으로 정부의 보조금이나 연구비를 타내고 초중등 교과서를 엉터리로 쓰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진원구판을 벌리고 나아가 국제사회에 나아가서 이 나라의 외교까지 좌지우지하였습니까? 얼마나 그럴듯하게 이웃 나라를 저주하고 나아가 세계인을 기망했습니까? 신문과 방송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32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더없이 강고한 거짓말의 성체로 건설된 데에는 그대들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대들은 그야말로 거짓말에 충실한 나팔수였습니다. 한 번도 진지하게 소수 의견을 청취하거나 객관적으로 취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들은 언제나 격렬한 선동가였고 편파적인 재판관이었습니다. 이제 그대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전처럼 침묵하거나 왜곡하거나 호도할 수 없게 하는 역사의 진실을 묻는 도전의 칼이 던져졌습니다. 비겁하게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혼신의 힘으로 쓴 책입니다. 우선 앞서 제가 소개한 책의 내용을 충실히 보도하시기 바랍니다. 연후에 공정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주익정 박사의 책을 두고 이전처럼 분기탱천할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죠. 저의 반일 종족주의 책에 대해서 구역질 난다고 한 조모 교수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들의 입에만 마이크를 갖다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익정 박사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십시오. 연후에 전 국민이 시청하는 가운데 찬반 양측의 패널이 공격하고 방어하는 공개 토론회를 주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소수 의견이니까 묵살하는 편이 좋겠다 하는 비겁한 담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늘 그러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위선의 가맹극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결국은 도덕의 문제입니다. 거짓말과 위선으로 구조화된 도덕이라면 그런 나라는 필시 폐망할 것입니다. 지난 조선왕조의 역사에서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뼈아픈 살아있는 교훈을 배웁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지난 32년의 거짓과 위선을 돌이켜보면 이 나라의 장래가 또 한 번 그러한 비극의 역사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들칠 수가 없습니다. 신문과 방송이 조직하는 공개 토론은 그러한 비극의 역사를 피할 수 있는 갈림길로서 바른 길 찾기에 목마른 다수 시청자로부터 적극적인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32년에 걸친 거짓과 위선의 역사에는 일본에 대한 종족주의적 정오심에 익숙한 대다수 국민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주익종 박사가 책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 문제를 해결할 주사위는 우리에게 던져져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은 법률적이기보다 도덕적인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딸을 성적 위안의 연계노동계약으로 인신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당대의 민법, 가족법, 공창을 합법화한 당대의 사회법, 그러한 악법에 근거하여 약소 여인의 성을 지배하고 향유한 지배 신분과 남성 우위의 문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집업자가 제공한 그에게 전차금을 받고선 딸을 내준 비정한 부모, 그 딸을 위안수 업주에게 넘겨준 소개업자, 그 딸을 전장으로 끌고 간 위안수 업주, 위안소를 전장에 설치한 일본군, 그리고 위안부를 찾은 일본의 병사와 장교들, 모두 그 도덕적 범죄의 공범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죽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자로서 일본군의 뒤를 잇는 일본 정부는 그의 도덕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몇 차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두 차례나 기금을 내어서 재단을 만들어 생존 위안부에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와 그 모집업자와 그 소개업자와 그 위안소 업주와 그리고 그 위안소를 찾은 조선인 병사와 장교들, 그들을 잇는 우리 한국인과 한국 정부의 책임은 어떠합니까? 왜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까? 아니, 그런 책임이 있는 줄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까? 주익종 박사가 주장하듯이 이제 더 이상 일본 정부에 물을 책임은 없습니다.
지금도 역사의 법정이 엄연히 묻고 있는 남아있는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한국인과 한국 정부의 몫입니다. 그것은 성도덕의 갱신이요, 성주체로서 여성의 인권 향상이요, 결국 한국 사회와 정신문화의 선진화입니다. 기익종 박사의 일본군 위안부 인사이드 아웃이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남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선 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이 솔선하여 이 책을 구입하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0만 구독자가 각각 한 책씩이면 10만 책이 됩니다. 다 읽으신 다음에는 주변의 친지에게 책을 넘겨서 읽게 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책에 담긴 역사의 진실이 1년 안에 국민적 교양과 상식으로 널리 전파되고 정착할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의 종족주의적 정신문화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역사의 정체와 후퇴를 깨부수고 선진사회와 선진문화로 전진해가는 힘찬 행진이기도 할 것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